물도. 이곳에 사람들이 가이드를 사는구나. 직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밴드 병건이 형님이 한 길을 요새 못 타면 가이드를 사게 돼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네. 일단 그늘로 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부터 해야 되는데. 어디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펀치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는 짜잔, KTS 리그. 여기 뱃수 없는 거 아니야?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뿌리릭으로 했구나. 스트레스 프로의 단점이 있네. 와. 이게 직진성이 좋아서 빨리 가는데 바람이 불어도 와, 빨리 떠내려. 뿌리릭! 이게 벨리릭 탄다고, 씨. 성화대 포인트를 알아야 돼. 뭐야? 벨리 첫 고기가 강준치. 참했어 임마. 여러분, 벨리 첫 고기 강준치. 어이없다. 와. 강준치를 턱으로 잡을 때 누가 알았니? 강준치, 저의 첫 벨리 첫 고기입니다. 원하지 않는 놈인데. 강준치한테 드랙 풀리는 것도 처음이네. 비록 손님 고기이긴 하지만. 와, 원래 씨 오늘 바람 안 문대는데 그래서 오늘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야 돼. 드럼 쪽으로 가고 싶은데 괜히 갔다가 파도 때문에 씨 복귀 못할 것 같아. 베스는 직백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끝났네. 그늘이 이제 없어요. 이제. 묵직한데.
급이 안 됐어. 이놈 잡으려고 벨리를 산 게 아닌데, 그래도 하면서 이제 첫 베스를 잡았네요. 근데 기념으로 사이즈 한번 재준다. 26 베스가 힘이 좋으니까. 와, 방금 26짜리도 보드가 끌려가. 나와주니 고맙네. 그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바이브레이션 사놓을 걸. 5월달부터 9월 말까지는 안 가는 게 좋아. 빨리. 이런 것 같아. 나는 아직도 해창만이나 이런 데 가면 그날 전날에 잠이 안 오거든. 그래서 막 잠 뒤척이다가 이제 새벽에 출발하고 그러는데, 어제 내가 벨리오는 처음으로 타니까 잠을 한 시간 잤나. 너무 피곤해서 지금 철수하는데, 이건 피곤이 아니라 이거 날이 더워서 철수하는 거야. 오늘의 한 줄평, 벨리는 혼자 가지 말자. 5월달부터 9월 말까지는 타지 말자. 안 타는 게 낫다. 그냥 워킹 하세요, 워킹. 자,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